달그룹 닭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요 알부카 스피랄리스와 알부카 분갈이를 하겠습니다. 사실 꽃이 펴 있을 때는 분갈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또 사실은 요 녀석은 집에서 키워야 꽃향기를 맡는데 어떡하지? 분갈이하고 가져갈까? 집에서 분갈이하고 괜히 갖고 왔나? 알부카 스피랄리스도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요. 갖고 분갈이는 하는데 대신에 뿌리는 거의 건드리지 않고 제가 그냥 할 거예요. 진짜 얘가 이렇게 저 정말 잘 이렇게 모시듯이 키워서 부근이 뿌리가 어떻게 되는지 되게 크게 막 움직여. 뚜석하네. 잘 살았다. 어떡하지? 이게 살아락 지금 흙이 이렇게 털리잖아요. 그래서 녀석을 좀 큰 화분에다가 그냥 옮겨주는 그런 분갈이를 할 거예요. 얼른 할래요. 너무 안쓰러워. 너무 안 됐어. 엄마 애기야 미안해. 지금 향기가 너무 좋다. 너무 많이. 네, 제가 왜 이렇게 좀 덜덜덜덜 떠냐면 요 녀석이 지금 꽃대를 올리고 있어서 꽃대 올리는 식물은 절대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야 지금 제가 잘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 조금 자르겠습니다. 요 알부카 스피랄리스는 여기에다가 심어줄래요. 제가 지금 꿀이 뚝뚝 떨어지는 목소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요 얘기는 꽃을 본 적이 있어요. 꽃을 본 적이 있어갖고 꽃이 어떤 향기 나는지 알고 있고요. 소니아도 분갈이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사이즈를 잘라가지고 뭐 하자는 거야 지금. 가위도 잘 들겠다, 깔망도 많겠다 하니까는 완전 그냥 이 깔망도 우리 단지다육 사장님께서 선물해 주신 거거든요. 깔망 쫌생이 같이 좀 하지 말고 이러시면서 깔망 쫌생이 이렇게 하고요. 진짜로 제가 정말 좀 걱정이 되는 게 요 얘기를 지금 이렇게 꽃대가 막 올라오는데 잘라서 너무 후회된다. 근데 그냥 냅둘 걸. 저 진짜 꽃대 잘못되면 저 진짜 엄청 후회할 거예요. 근데 제가 막 이렇게 죽는 소리 하면 또 우리 단지 사장님 괜찮아 이제 못한다고 막 뭐라고 할 땐 또 언제고 또 제가 막 이렇게 죽는 소리 하면 괜찮아 못돼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신다니까요. 약간 구근이 보이게 심을게요. 이 구근이 양파 껍데기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전 안 벗겼어요. 벗기기 싫어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벗겨지면 몰라도. 근데 아가야 진짜 미안해. 미안하다고 하면서. 분갈이 조금 더 일찍 해줬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그냥 영양제를 타줄 걸. 괜히 분갈이를 했네. 그냥 영양제를 좀. 영양제 또 저 영양제도 줄 거예요. 탕탕탕 이 정도로 하고요. 마감은 죽마사 마감을 하겠습니다. 꽃을 제가 보면서 즐기려고 하면 베란다로 갖고 가야 되고 얘를 위해서는 여기다가 놔두면 되는데 거리대에다 제가 키우면 되니까. 그래서 알부카 스피랄리스 지금 분갈이 마쳤고 여기서 여러분 구근 보셨죠? 자, 그렇게 생겼어요. 빠마 진짜 잘 나왔죠? 오, 예쁘죠? 약간 아쉬운 점이 있지만 시기적으로 지금 말고 조금 더
일르기 했었어야 되는데. 다음은 그러면서도 계속 하고 있죠. 하고 싶어요. 할래요. 자, 얘는 알부카 되겠습니다. 요 알부카도 제가 한번 화분에서 털어 보겠습니다. 얘네가 애기들이 분류가 될 수는 있어요. 지금 꽃을 피우고 있는데, 아, 요거 사장님 거다. 사장님이 분갈이 하셨나 보다. 이거, 오, 짱짱인 것 같다. 흙이 보통 흙하고, 보통 농장 흙하고 조금 다른데요. 와, 요 애기들 독립해서 조금 심으면 안 되나? 뿌리가 얘는 좀 잘 털리는 편이에요. 와, 여기 애기 하나 분리. 부분이 떨어지면 부분을 따로 또 심으면 됩니다. 밑에서 싹싹싹. 오, 너무 좋다 사장님 거. 저도 지금 똑같은 걸로 분갈이를 하는데. 오, 여기서 새로 뭐가 나고 있는데. 이거 단단한데. 이것도 탈락. 너무 많이 생겼으니까. 그래, 너도. 너도. 오, 요게, 이렇게 잘 떨어지네. 그러면, 조금, 덩치를 조금. 와, 이거 완전 마늘이야, 마늘. 완전 마늘 같아. 꽃을 피운 애기도 있고, 꽃대를 올린 애기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아가도 있어요. 아우, 시끄러워! 자, 이렇게. 아, 뭐 하시는 거야, 주시지. 분리를 했으니까. 요 정도, 요 정도 구근은 여기다. 나머지는 다른 데다 또 심어줄 거예요. 아싸, 신난다. 요것도 화분이 하나가 더 늘었어요.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짱짱이를 채우고. 어우, 너무 많이 채우면 안 돼. 뿌리가, 어, 얘 뿌리 독특한 냄새 난다, 뿌리에서. 아, 조금 더 넓은 데다 심어주면 좋은데. 왜냐면 여기가 금방 자라네요. 금방. 어떡하지? 어디다 해주지? 얘는 어떡하지? 갑자기 엄청 고민하고 있네. 여기다 해줄까 그냥? 근데 금방 나올 것 같아. 여기다 해줘야 되겠다. 여기다. 왜냐면 해보니까 옆으로 구근이 막 늘어나니까 그걸 생각을 해가지고 이 화분에다가 알부카 심어주겠습니다. 갑자기 또 요런 다육인 듯 아닌 듯 다니고 화분 이런 애기들한테 꽂혀가지고 또. 자, 다리가 여기가 이렇게. 아, 꽃이 있는 식물을 누가 분갈이를 해주냐. 그쵸, 제가 잘못했습니다. 꽃이나 보고할 걸 그랬나. 얘네가 꽃을 상당히 오랫동안 펴줘요. 갖고 이게 마른 잎이 조금 크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또 마른 잎을 떼주시면 되는데 사장님께서 하는 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아감으로 흑마산 아담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꽃이 지고 나면 제가 잎을 가위로 잘라줄 거예요. 위에 그냥 부추 자르듯이 살짝만 잘라주면 돼요.
그리고 요거 하나 맞췄고요. 좋은 녀석들 마저 분갈이 해서 오겠습니다. 다진의 다육의 알부카를 제가 9군을 분리를 해서 여기다가도 여기다가도 이렇게 심었어요. 얘는 집에 가져가서 키우려고요. 아무래도 요 스피랄리스는 집에 가져가서 꽃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꽃을 피우거든요. 네, 제가 지금 좀 후회가 되는 게 이 꽃을 끝까지 본 다음에 할 걸 그랬나 싶은 후회가 되기도 해요. 여기서 꽃 향기가 좋은데, 그리고 마소니아도 이렇게 화분 분갈이를 했습니다. 요 녀석들은 왠지 강한 해를 보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분갈이하고 나서 선반 그 테이블 아래에다가 놔두고 강한 해를 보지 않게 제가 할 거예요. 그래서 요번 시간 요 구근 식물들 분갈이 한 거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고, 처음 분갈이 한 거라 조금 미숙한 점도 있었지만은 또 사장님 조언대로 예쁘게 잘 키워보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또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Thank you.